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김성근 교수님 자체 오판 형법청론 제2회독. 로마자 286페이지. 로마자 3번의 긴급구조. 타인을 위한 방향이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절체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3번의 긴급구조 보겠습니다. 1번의 긴급구조의 요의. 형법 제21조 1항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도 정당 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를 일반적으로 긴급구조라고 부른다. 이번에 긴급구조의 요건. 형법은 자기를 위한 정당 방위와 긴급구조에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 설명한 정당 방위의 모든 요건은 긴급구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공격당한 타인이 공격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긴급구조자의 개입을 동의한 것도 아닌 경우, 즉 공격당하고 있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구조행위를 할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른바 배척된 긴급구조. 이에 관해서는 동그라미 1번에 그 타인의 의사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동그라미 2번에 구조받을 자가 자신의 법익을 포기하거나 공격자에게 법익 침해를 유효하게 승낙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그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수 없기 때문에 공격받은 타인에게도 공격행위로부터 자신의 법익을 방해하겠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생각컨대 공격받은 타인이 공격을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방어하려고 하는 의사를 명백히 보인 경우에는 배척된 긴급구조가 인용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배척된 긴급구조도 드문기 하지만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공격받는 타인이 스스로 처분할 수 없는 법익, 예컨대 생명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공격받는 타인에게 통찰 능력이 결여된 경우, 공격받는 타인이 착오에 빠져 긴급구조를 거부할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한 긴급구조도 정당방위로 인용될 수 있다. 로마자 4번의 과잉방해 보겠습니다. 1번의 과잉방해의 요의. 형법 제21조 2항은 정당방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해가 그 정도를 287페이지 초과한 경우를 과잉방해라고 부른다. 1번의 과잉방해의 종류. 과잉방해는 질적 과잉방해와 양적 과잉방해로 나뉠 수 있다. 전자는 방해의 범위가 초과된 경우를 말하고 후자는 방해가 시간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질적 과잉방해는 예컨대 주먹으로 방해할 수 있는 것을 쇠염치로 강타하여 중상을 입힌 경우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강한 반격을 가한 경우를 말한다. 이와는 달리 양적 과잉방해는 예컨대 주먹으로 때리는 상대방을 넘어뜨린 후에 이미 침해가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구타하는 경우와 같이 침해를 중지한 자에 대해서 계속하여 반격을 가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제1의 폭행은 정당방위이지만 제2의 폭행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과잉방해도 될수 없다. 그러나 제2의 폭행이 공포 흥분 등으로 심리적 긴장 상태에서 제1의 폭행에 연속된 일련의 행위라고 할수 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과잉방해로 볼수 있다. 3번의 과잉방해의 요건. 형법은 방해행위의 요건에 관해 방해행위가 그 정도로 초과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잉방해 요건은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과 연관시킬 수밖에 없다. 1차적으로 정당방위 성립 요건 가운데 침해 현재성, 침해 부당성 혹은 방해 의사라는 주관적 정당한 사유 등이 결격되었을 경우에 방해행위가 될수 없다. 문제는 정당방위의 다른 성립 요건은 모두 충족시키고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만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를 방해사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운데 일정한 경우만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사건대 과잉방해는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손해를 야기하는 필요한 한도 내의 방해가 아닐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정당방해의 상당성 요건이 부정될 경우 가운데 경미한 침해, 현저한 법익 불균형이 있는 경우, 긴밀한 인적 결합 관계가 있는
288페이지. 경우 또는 책 능력 없는 자에 대한 정당방위 등의 경우는 그 정도를 추가한 경우라는 문안에 의해 약시되지 아니하므로 과잉방위로도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정당방위의 다른 요건의 결여 사례와 마찬가지로 형의 임의적 감면의 특조차 부여할 수 없다. 과잉방위에 관한 판례 태도. 대부분은 언제 과잉방위가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정도가 지나친 경우를 유일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대부분은 집단 구타를 당하게 된 피고인이 더 이상 도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반격적인 행위를 하려던 것이 그 정도의 지나친 행위를 하는 것이 뚜렷하므로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동그라미 2번에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이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 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과잉방위를 인정하여 형의 임의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일은 매우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동그라미 2번에 피고인이 길이 26cm의 과도로 복부와 같은 인체의 중요한 부분을 3~4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행위는 비록 그와 같은 행위자가 피해자의 구타 행위이긴 한 것이라고 하여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2번에 K양 사건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과잉방위라고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동그라미 3번에 이민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 가분하여 처가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있어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방어행위라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정당방위 사항과 방위사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이 과잉방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한 과잉방위 인정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방위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최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위가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4번에 과잉방위의 법적 효과 및 임의적 감면의 근거. 과잉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만 형법은 과잉방위를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은 과잉방위에 대해 형법이 형의 임의적 감면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의 책임감소 소멸설, 동그라미 2번의 불법감소 소멸설, 동그라미 3번의 불법 및 책임감소 소멸설, 289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불법감소, 책임감소, 예방적 처벌의 필요성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생각컨대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과잉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지만 과잉방위의 다른 요건이 충족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론적으로 불법감소설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과잉방위의 법적 성격과 형법 제21조 3항의 형법적 취급, 과잉방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견해 대립은 과잉방위를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를 헤아리는 차원의 임밖에 없고 실제로 형법을 적용할 때 의미 있게 다룰 내용이 아니다. 형법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은 과잉방위에 대해 불법이나 책임이 소멸된다고 파악할 수는 더더욱 없다. 불법이나 책임이 소멸된다는 말은 불법이나 책임이 조각된다는 의미고 이는 형법상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형법적 표현은 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데 반해 과잉방위에 관한 법 효과에 관해서 형법은 형의 감경 또는 면제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을 면제할 경우에도 일단은 범죄 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 반면 형법 제21조 3항이 규정된 특수한 상황의 과잉방위의 경우는 형의 감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벌하지 않는다라고 함으로써 범죄 성립을 부정할 때 규정 형식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특수한 과잉방위 법적 성격도 불법 감소, 소멸 혹은 책임 감소, 소멸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예, 여기까지 한거 올려놓고 뒤에 거 조금 있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